네, 본부장님. 알겠습니다. 저 설본부장님 방에 다녀오겠습니다. 아무래도 두 사람 좀 수상하단 말이야. 그렇지 않아요? 어제 설본부장님 강다니 씨 때문에 술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아요? 나도 느꼈어. 내가 봤을 땐 설본부장님이 강다니 씨 좋아하는 것 같던데. 그죠? 매번 여기 들락거리고. 어제 고깃집에서도 강다니 씨만 보고 있던데.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겁니까? 부장님 오셨어요? 안 그래도 히트 상품 자료 드리러 갈랬는데. 내가 방금 다 들었는데 당사자도 엄태서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맙시다. 괜한 소문나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. 죄송합니다. 히트 상품 자료는 내가 다 찾아봤으니까 됐고 이번 PB 상품은 오곡국수로 할 생각입니다. 오곡국수요? 다섯 가지 국산 곡물을 혼합시켜서 웰빙 국수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나중에 레시피 나오면 만들 수 있게 미리 가공업체 좀 찾아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심 팀장은 알아보는 대로 나한테 바로 보고해요. 네. 와, 우리 진짜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어요. 그러게. 아, 구본부장님이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. 그래도 처남이라고 기분 나쁘신가 보네. 저렇게 화를 내실 줄이야. KBS